안녕하세요. 오늘도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예,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좀 특별한 옛날 집을 발견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 풍경 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길이 있고 야산이 있고 주변에 이제 시골 도로죠. 정말 덥다. 엄청 더워요. 어떻게 여기 달랑 집이 두 채가 이렇게 딱 있었을까? 가까이 가볼게요, 한번. 어떤 집이었을까? 슈퍼라고 써있죠, 슈퍼. 옛날에는 이게 하나의 편의점이었겠죠, 옛날 편의점. 길 가다가 사람들이 생각나면은 딱 와가지고 차 세우고 이제 음료수도 마시고 뭐 빵도 사고 그랬던 곳일 것 같아. 지금은 이게 영업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야, 가까이 한번 가서 이 집하고 이 집하고 다른 집인가? 한번 봐야겠는데. 진짜 슈퍼라고 딱서 있는 게 빛이 바랜 게 봤을 때는 이제 장사를 안한 지는 꽤 오래된 것 같아 보니까. 어디 보자. 냉장고도 있고. 이건 뭐야? 가구가 밖에 나와 있냐? 아휴, 덥다. 덥다는 말이 절로 나오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렇게 시골길도 옛날에 이렇게 길이 없었을 텐데, 이제 살다 보니까 도로가 생긴 거죠. 어디 봅시다. 요 집은 뭐냐? 다른 집인 것 같아, 다른 집. 아, 벽이 쳐져 있네. 다른 집이네. 다른 집이야. 이집 앞에서 보면 이렇게 호수도 보이고 그래요. 앞에 호수가 바로 있고. 근데 슈퍼야 봤다 치고, 요 집이 접근이 되는지 한번 가까이 가봐야겠다. 어디 보자. 철문이 있는데 철문은 열려져 있네. 이야, 철문 무슨 요란하게도 크게 해놓으셨네. 이 주변이 다 그러니까 여기 근처에 있는 땅이 여기 사시는 분이 땅인 거야. 철통같이 아주 그냥 다 담을 쳐놨네. 아유. 가까이라도 한번 가봐야겠다. 집이 한 채에 한 채. 방금 뭐 슈퍼하고는 다른 집이에요. 주인이 다른 집. 이것도 옛날 집인데 중간중간에 더덕더덕 그쳐가지고 바람 막이도 하고 비도 맞고 난방도 따뜻하게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사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아, 이건 뭐냐. 뭐 같은 거 쉼터 의자였는데 다 윗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나 보네. 옛날 집 흔적들이 보이죠, 뭐. 어우, 진짜 더우니까, 막. 말을, 표현을 안 하려고 해도 막 덥다는 말이 절로 나와요. 으쨔! 뒤로 좀 와봤어요. 어우, 뒤로 왔더니 뭐, 산만하네. 산만한 풍경이 그대로 있어요. 옆에는 작은 야산이 있고. 살아오면서 뭐, 샤시 같은 걸다 많이 좀 교체를 하셨네. 네, 이렇게 한번 옛날 슈퍼와 옆에 있는 옛날 집을 한번 구경해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